초등학교 2학년 리딩 컬러 완성편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빈칸 추론 문제야. 빈칸 추론 문제는 좀 여러분들이 이제 내신에서 변형이 될때 어법으로 변형이 될수 있고 어휘나 그다음 문장 삽입 순서 그리고 대입학 주제 요지 그리고 목적 찾는 걸로 다양하게 변형이 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의해서 좀 신경 써서 집중해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기술은 일단 주어 기술이 나오네요. 테크놀로지 임팩트 있는 단어죠. 기술을 has made 만들어 왔습니다. 무엇을? To manipulate 조작하는 것을 음식의 감각의 특성들을 조작하는 것을 딱 봐도 얘가 진짜 목적어. 가능하게 목적격 보어 가짜 목적어 it 만들어 왔습니다. 아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미 오형식의 완전한 문장이 나왔어요. 그럼 딱 눈으로 봤을 때앞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뒤에는 아 빼도 앞에 있는 문장으로 문장의 형식에 어긋남이 없어요. 그럼 여기 뒤에 있는 투부 정사는 아 부사구나. 이제 눈치챌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여기서 property가 이제 특성이란 뜻이 있단 말이에요. sensory는요 명사야 형용사예요. 형용사입니다. 감각의 형용사가 뒤에 오는 property라는 지금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 보이죠? 그래서 결국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첫 번째 문장에서 아, 기술이 음식의 어떤 특성들을 감각의 특성들을 조작하는 걸 가능하게 했다 이거야. 그래서 make 가짜 목적어 그다음에 진짜 목적어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왜? To make them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데미가 가리키는 게 뭐야? 위에 나온 음식들입니다. 음식들을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기술이 음식의 어떤 감각의 특성을 조작시켰냐 이거야. 음식을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더 달게 만들기 위해서 더 짜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음식의 리치가 이제 돈이 많은 부유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맛이 풍부한 맛이 진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음식의 맛을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혹은 more colorful, 그지? 음식의 색깔들을 다채롭게 만들기 위해서 기술은 음식이 지닌 감각의 특성을 조작하는 걸 가능하게 했다, 이겁니다. 이게 됐죠? 그러면 make라는 동사만으로 봤을 때, 미안, 선생님,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아. make라는 동사만으로 봤을 때, 뒤에 목적어.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목적격 보호야?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목적격 보호입니다. 보이죠? 등위 접속사 다 OR로 연결됐어. 그리고 at will은 당연히 부사겠죠. 마음대로. 그래서 여기서 manipulate라는 단어 중에서 조작하다. 무엇을 조작하다라는 뜻인데 얘는요. 유예를 쓰자면은 위조하다. forge. 그 영어에서 위조하다가 forg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얘랑 좀 비슷한 어감이죠. 그래서 조작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거짓으로 꾸미는 거잖아요. 그지? 있는 사실 그대로 팩트를 드러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봐봐. 이제 단어의 선택이 되게 중요한데 어감상 기술이 조작을 했대요. 음식의 특성을. 그럼 여기서 이 앞으로 이어질 글에서 기술이라는 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그 뒤에 이번 문장에 이제 연결 부사가 중요한데 이번 문장에서 doth 그러므로 야 결론을 내리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기술은 has fully 완전히 separated 분리시켰습니다. 무엇을 separate A from B, A를 B from nutritional worth 영양학적인 가치, 영양의 가치, 그지? 봐봐. The tastiness of foods. 음식의 맛을 어떤 영양의 가치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켰다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음식이 맛있다고 해서 영양적으로 가치가 있냐? 이 질문을 우리가 이번 질문을 보고 던질 수 있잖아. 그지? 그리고 또 3번 연결부사 in addition이 나왔습니다. 미안. 왜든
그 문장의 흐름이 전환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소리에 덧붙여. 게다가 뭐 비사이즈 똑같죠. 게다가 현재의 기술은 형성했어요. 창조했어요. 무엇을? 야, 이 부정적인 힘입니다. Notorious, 악명높은 해로움이야. 딱 봐도 부정적이잖아. 어떤 되게 좋지 않은 악명높은 해로움을, 그지? 만들어냈습니다. 무엇에 관한? For energy perception. 에너지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그래서 2번, 3번에서 딱 보면 1번에서는 일단은 기술이야. 부정적인 조작을 한대잖아. 어떤 음식의 특성을. 그지? 그래서 기술을, 음식의 특성, 음식의 감각의 특성을 조작한다고 1번 문장에 나왔어. 2번은 그에 따라서 기술은 뭐야? 완전히 분리시켰어. 음식의 맛을 뭐로부터? 음식의 진이 영양학적인 가치로부터. 그리고 게다가 현재의 기술은 악명높은, 우리 몸에 해로운, 그치? 어떤 악명높은 해로움도 만들어낸대요. 에너지 인식에 대해서. 그럼 여기서 1, 2, 3번만 봐도 우리는, 아, 앞으로 이 글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전개가 될 건지 충분히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 글은 결국, 아, 기술에 대해서 기술의 식품, 음식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구나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수 있는 거야. 이해됐지? The fat content of many, 묶을게요. The fat content, 지방 함량. 지방 함량은 퍼센트, 지방이 한개 들어갔는지 두개 들어갔는지 셀수 있는 명사에 없어. 없는 명사야. 불가사 명사잖아, 지방은. 그래서 3인칭 단수. 수열치 중요합니다. 체크. 그래서 많은 가공된 음식, 가공식품에, 많은 가공식품 속에 들어있는 뭐, 지방 함량은 is not 부정입니다. 명확하게 evident. 증거라는 명사의 형용사죠. 증거가 있으면 분명한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많은 가공식품 속의 지방 함량은 is not clearly, 명확하게 evident,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뭐로부터? From either the appearance of the food, 그 음식의 외관과 It's feel, 그 음식의 진인 촉각, 그 다음에 맛, or, A. 이거 봐봐. Either A or B네요. Either A or B는 뭐야? A, B 둘 다야. 그래서 요거는 봐봐. 그래서 보세요. 많은 가공식품에, 이제 지방 함량은, 그 가공식품 속에 들어있는 지방의 함량은, 식품이 지닌 the appearance of the food, 그 음식의 외관과, 그 다음에 its feel, 촉감, 그지? 그 다음에 taste, 맛, 혹은 from the packaging, 포장지, 포장, and shape of the item, 그 물건의, 그 음식의 모양, 그지? 모양으로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그지? 정확하게, 분명히 알수 있다 없다? 알수 없다야.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음식 예를 들자면은 마카롱 조그마잖아. 그지? 마카롱 조그마고 예를 들어서 뭐그큰뭐 크림빵 크잖아요. 마카롱은 되게 조그마단 말이에요. 그리고 크림빵은 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크림빵이 크고 그큰 크림빵에 크림이 이빵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마카롱은 조그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칼로리가 이제 마카롱 두개 먹는 게 크림빵 하나 먹는 거랑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마카롱이랑 크림빵이랑 칼로리 별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외관적으로 보이는 우리가 그 모양, 형태, 맛, 촉감, 그다음에 포장과 그지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그 가공된 식품 속에 있는 지방의 함량을 분명히 알수 있다 없다? 없다고 4번 문장에서 나왔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체크해 놓을게. manipulate 중요한 단어 어휘 forge 뭐 조작하다는 뜻인데 그러면은 manipulate라는 동사의 명사형은 뭐야? manipulation. manipulation 명사형. 그지? 체크해 놔.
그리고 in addition, 아, 이 연결사 대신에 쓸수 있는 말, besides. 게다가, what's more. 너무 많이 해서 여러분도 이제 머릿속에 딱 보자마자 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In addition to랑 in addition은 달라. In addition은 덧붙여. 게다가, in addition to는 뭐뭐 이외에도라고 많이 쓰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besides, 그 다음에 furthermore, what's more. 요 정도 쓰일 수가 있겠고, 유의어. thus랑 똑같은 거. 그러므로 따라서 consequently.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래서 유의어 반드시 체크해서 넘어가세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4번 문장에서 지방 함량이 나왔는데, 이제 에너지 함량. 지방이 좋은 거야? 에너지가 좋은 거야? 에너지가 좋겠지. 에너지라는 건 영양학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the energy content of a variety of similar tasting foods, 본동사부터 can vary. 굉장히 다를 수가 있대요. considerably, 미안, 발음이 꼬여요. 아침 일찍이라서 considerably, 상당히. 야, 얘 품사가 뭐야? 부사야. 아니, 부사면은, very는 우리가 봐봐. 얘가 만약에 타동사면 뒤에 목적어가 왔겠지. 얘는 자동사란 소리야. 그럼 very라는 단어, 어이구, 임팩트 있는 단어죠? 다르대. 얘랑 유의어, differ. 무엇과 다르다. 얘도 자동사. 그 다음에 be unlike. 만약에 비동사를 쓸 경우, be unlike로 우리가 바꿔 쓸수 있어요. can be, 그지? can be unlike. 이렇게 쓸수 있겠죠? unlike는, 만약에 봐봐. alike가 닮은이란 뜻이야. 근데 unlike는 다른이란 뜻이야. 근데 헷갈려. 여러분이 이제 주의해야 할게 있는데, 봐봐. unlikely는요, 얘도 똑같이 형용사야. 얘도 형용사지만, unlike가 다른, different랑 같은 뜻이고요. unlikely는 뭐뭐 할것 같은, 가능성이 있는이란 뜻이잖아.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어휘가 변경이 돼서 can be unlikely로 나오면 맞아 틀려? 틀립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요거 어휘 체크해놔. 그러면 can vary가 여기서 동사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the energy content가 주어겠죠? 이렇게 묶어놓으세요. 그럼 봐봐. 에너지 함량이야 뭐야? similar 비슷한 맛이 나는 다양한 음식에 그지? a variety 많은 다양한이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비슷한 맛이 나는 다양한 음식의 에너지 함량도 can vary considerably 상당히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얘랑 똑같은 거 see 아유 많이 했잖아요. significantly 기억나죠? 뉴욕 단어 늘 체크해 놓으세요. 아까 위에서 다 나왔어요. 겉모습과, 그지? 촉각과, 미각과, 맛과, 그 다음에 포장만으로 그 음식에, 그지? 포장만으로 뭐야? 뭘알수 없어? 그 음식의 지방 함량을 알 수가 없듯이 비슷한 맛이 나는 다양한 음식의 에너지 함량도 완전히 서로 다를 수 있다. 5번 문장을, 6번 문장. And 그리고 이어지는 거죠? 등이 접속해서 and가 나왔다는 거야. 위에 5번 했던 이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이어진다는 거야. The array, 집합체야. 뭐의 집합체? Of such processed food products. 그러한, 그지? 가공된 음식 제품들의 집합체는, 여기 콤마가 보입니까? made tasty. 얘가 본동사네. is야. 수열치 문제. 체크해놔. vast는 엄청난이란 뜻이야. 엄청난. vast, 엄청난. 얘도 단어 체크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집합체, 그러한 가공식품들의 집합체는 is vast, 엄청나게 다르다. 일단은 콤마가 있고, 그지? made tasty, 뭡니까? 끼어든 거, 얘 봐봐. 여기서 이 made라는 PP 형태, 형용사 역할하는 과거분사의 이 PP 형태의 메이드가 앞에는 뭘 꾸며줘?
음식, 가공된 음식, 제품, 이 명사 수식하잖아요. 이게 보여야 돼, 이제. 그죠? 그리고 프로세스드도 봐봐. 얘도 PP 형태의 형용사야. 얘도 뒤에 오는 음식, 얘 꾸며주잖아요. 맛있게 만들어진, 테이스티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봐봐. 원래는, 봐봐. 우리가 make라는 동사를 쓸 때, make. 목적어. 오형식으로 쓸 때, 목적격 보호로 여기 이제 형용사가 올 수가 있어. 이해되지? make의 목적격 보호로 이렇게 형용사가 올 수가 있는데, 얘가 지금 형용사야. 지금 목적어가 빠진 거야. 왜 빠졌을까? 야, made. 얘 수동태잖아. 봐봐. 얘 원래, 얘가 make, 목적어, 목적격 보호. 얘 능동태잖아. 그지? 이해돼? 근데 얘를 수동태로 지금, 만들어지는 거야, 음식은. 그래서 be made. be made. 그 다음에, 야, 수동태에서의, 여기 앞에 주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수동태에서의 주어는 능동태에서의 뭐랑 같아? 이 목적어랑 같아. 그래서 지금 이 목적어, 주어가, 그지? 수동태에서의 주어는 능동태에서, 능동태 문장에서의 목적어가 수동태에서 주어가 되잖아. 그래서 be made, 주어기 때문에 be made, 능동태 문장에서의 목적어가 이렇게 주어로 오고, 그러면 뒤에 뭐만 남아? 목적격 보어. OC만 남은 거야. 그래서 이게 체크해 놓으세요. 테이스티입니다. 맛이 나게 만들어진, 맛있게 만들어진,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분사구문으로 이제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근데 엄밀히 쓰자면 선생님은 그러면 여기에 원래는 which 주격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were. 그래서 주격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여기 사이에 생략이 됐다고 우리가 또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여기서 테이스티는 목적격 보호로 쓰인 거야. 해석 다시요. 그러한 가공된 식품의 집합체는 어떻게 맛있게 만들어지? 뭐에 의해서? By the addition 첨가. 지방과 설탕과 소금의 첨가에 의해서 맛있게 만들어진 가공된 음식의 집합체는 이제 수치 중요하다고 했어. vast 엄청나다. 다양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것은 의미합니다. 무엇을? 아이고, 미안. 이것은 의미합니다. 무엇을? 대 접속사 대. By following their food preferences. 그들의 음식 선호도를 따르면서. 여기서 그들은 누구야? 여기 뒤에 있는 그지 주절의 주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음식 선호도를 따름으로써 즉 연결되는 거야, 전치사고, 여기까지만. 그래서 그들의, 사람들의 음식 선호도를 따름으로써, 그리고 eating a variety, 즉, eating a variety of tasty food, 맛있는 음식을, 다양한 맛있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사람들은, are, 중요하죠? 부정어. 더 이상, 뭐 하지 않아요? PP 형태. 확신하지 않습니다. 즉, 확신이 되지 않습니다. 수동태야. 무엇이? 접속사들. 네. They will get up. 그들이 will get up. 얻을 거라는 것을. A nutritionally. 부사. 영양학적으로 무엇을? Adequate diet. 알맞은 식단을. 좀 잘렸는데. 목적어겠죠? 알맞은 식단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는. 우리 이제 생각을 해봐. 예전에 뭐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밀키트가 있어요. 아니면은 가공된 식품이 많았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60년대, 70년대에서는 우리는 이제 대부분 이제 자연식으로 어떤 화학적인 제품이나 화학 조미료나 이런 게덜 들어간 그런 자연적인 음식을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밖에만 나가도 되게 수많은 가공식품들이 쏟아지잖아. 근데 사람들이 봐봐. 근데 기술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 2번, 3번 문장에서.
기술은 완전히 분리시킨 거야. 맛과 어떤 음식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영양학적인 가치를. 그래서 요즘에 사실 이제 그 맛이 나는 음식이 어떻게 보면은 막 네이버 막 이제 맛이 나는 음식이 어떻게 보면은 영양학적으로 그렇게 가치가 있는 음식은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 질문은 기술이 음식, 식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정말로 2번부터 1번부터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글이야. 이해됐지? 그러면 잠깐만 밑으로 내릴게. 이 에듀키트라는 단어 그냥 이대로 할게요. 알맞은이란 뜻이잖아. 얘도 얘랑 유의가 뭐가 있을까요? appropriate. 그지? 적절한. appropriate. 적절한. 적당한. 그지? 근데 얘의 반의어는 뭐야? in. appropriate. inappropriate가 여기에 들어 맞겠어? 안 맞겠어? 안 맞겠죠? 그래서 educate라는 단어 대신에 쓸수 있는 표현, appropriate, 적절한, 알맞은. 요 단어 어휘 좀좀 체크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 글의 주제 문장은 아까 처음에 그 도입부에 다 나왔습니다. 2번, 3번 문장에, 그지? 그래서 이 글은 이 글의 주제를 한번 쓰면 뭡니까? The negative. 부정적인 영향. 네거티브라는 단어와 유의어. 비관적인, 페시미스틱, 그지? 또 네거티브 뭡니까? 인플루언스, 뭐 이펙트, 그지? 어디에 끼치는? 어브 기술이 지니는 테크놀로지. 온 푸드.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주제 문장 영어로 써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영상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야. 그래서 이 글에서 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석 다시 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 지문 공부하셔야 돼요. 암기해야 돼. 그래서 요거 동영상 보고 그다음 지문 공부한 다음에 두개 동영상 보고 이두개 지문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이제 빈칸추론 문제인데 이제 얘는 약간 좀 추론적 이해가 필요한 질문입니다. 일단은 과학이 나옵니다. 아, 딱첫 번째 문장에서 과학 나오면은 신경 써야 되잖아. 과학에 관한 질문이겠죠, 그렇지? 과학에서 in science, 과학에서 we can 아 부정어 우리는 절대 Really, prove, 할 수가 없습니다. 증명을 할수 없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never이라는 강한 부정어로 시작을 합니다. In science, we can never really prove. 우리는, 과학에서 우리는 절대 증명을 할수 없대. 무엇을? 타동사죠? 접속사. A theory is true. 어떠한 한 개의 이론이 진짜라는 것을,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즉, 과학에서 우리는 어떤 한 이론이 진실이라는 것을 절대로 증명할 수 없다는 거야. 그죠? Never. 강한 표현 나왔습니다. All we can do in science. 과학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은 딱 봐봐. 주어, 동사인데, 이 do라는 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한 무엇을 하다 타동사잖아요. 그럼 여기서 목적어를 이끄는 불완전한 문장이란 말이지. 그럼 여기서 뭐야? 아, 목관대,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관대 대시 생략이 됐다는 거알수 있어요. 그지? 근데요, 올이란 말이야. 올이 나왔다고 해서 이거 100% 수치. 이거 아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얘는 여기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절이야. 그죠?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은, 즉, 과학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은 is, 뭐뭐입니다. use, 사용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떤 증거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얘가 지금 여기서 목적격 보호로 쓰였어요. 즉, 과학에서 우리가, 우리 인간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은 is use evidence. 어떤 증거를 사용하는 거래. 뭐 하기 위한? To reject a hypothesis. 가설. 가짜죠? 가설을 뭐야? 그지? 가설을 뭡니까? 거부하는, 그지? 가설을 거부하는 증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얘는요, 형용사적 용법도 되고, 부사적 용법도 돼. 두개 다. 봐봐. 왜냐면은, 과학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증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얘만으로도 완전한 문장이 왔어요. 주어, 동사, 보어. 근데 왜 증거를 사용하냐? 첫 번째, 얘가 만약에 부사적 용법을 쓰였으면, 가설을 거부하기 위해서. 근데, 얘가 이제 앞에 있는 evidence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쓸 때는, 가설을 거부하는 증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개다 돼요. 그래서 얘는 뭐 너무 근데 reject라는 단어 거부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요거 중요하네. 체크해 놓으세요. 이 부분. 가설. 그죠? 봐봐. 첫 번째 문장에서 다 나왔어. 과학에서는 절대 증명할 수가 없대. 어느 하나의 이론이 진실이라는 것을. 그래서 과학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결국 뭐야? 증거를 사용하는 것인데, 가설을 거부하는 증거를 사용하는 거야. 여러 가지 막 이론들이 있잖아. 그럼 그 수많은 이론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개의 이론이 있단 말이야. 그럼 10개의 이론 중에서 1, 2, 3, 4, 5. 그죠? 그러니까 증거를 사용해서 이거 봤을 때 이게 진리라기보다는 약간 가설의 의미가 있다. 그러면 그거 그 가설을 거부하기 위해서 증거를 사용하는 거야. 이해됐지? 주제가 다 나왔네요. 1, 2번이 주제 문장이네. 과학에서, 그렇지? 그래서 봐봐. Experience. 그리고 실험들은 never 부정입니다. 절대 강한 표현이야. 절대 뭐할수 없어. 직접적으로 probe. 증명할 수 없습니다. 실험들은 절대 직접적으로 절대 증명할 수가 없대. 무엇을? 접속사 대. A theory. 하나의 이론이 정확하다고. 실험을 통해서 이제 과학에서는 수많은 실험을 하잖아. 근데 실험은 절대 증명할 수 없는 거야. 말할 수가 없는 거야. 뭘? 아, 이 이론이 정확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대요. All they can do. 그들이 할수 있는, 실험이 할수 있는 관계대명사절, 목적격, 목관대가 생략이 된 관계대명사절. 실험이 할수 있는 것들은, 실험이 할수 있는 것은, 야, 얘 봐봐. 술취 문제. 체크해주세요. 연두색으로 한거다 중요한 거야. 술취 문제. 오케이. 어버. 그지? 그러니까, 실험이 할수 있는 것은 뭐래요? is provide. 제공하는 거래요. was indirect support. 간접적인 어떤 지지, 그지? 어떤 간접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거래. 이 단어. 아, 실험은 절대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실험이 다만 실험이 할수 있는 것은 간접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단어 중요하네. 단어, 그지? 단어 체크해놔. 뭐 함으로써? 전치사 by plus rejecting. 거부함으로써. All the other theories. 나머지 다른 이론들을 모두 다 거부함으로써. 뭐할 때까지? Until only one likely theory remains. 하나의 likely 나왔습니다. 가능성 있는. Until 뭐할 때까지? 오로지 하나의 가능성 있는 이론이 remains. 남을 때까지. 그래서 이제 다 나왔어요. 1, 2번, 1, 2, 3번까지 이제 주제가 될수 있겠네요. 다 나왔습니다. 얘는 앞부분에 도입부에 이제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다 남았는데 일단 봐봐. 과학이 이론을 증명하는 방법이야. 아까 과학이 이론을 증명하는 방법이야.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했어? 과학은 절대 뭐야? 어떤 한 이론이 진실이라는 걸 증명할 수 없어.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 과학이 할수 있는 것은 증거를 사용하는 거야. 가설들을 거부하는 증거를 사용하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과학에서 이제 수많은 실험을 할거 아니야. 근데 실험은 절대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했어.
어떤 하나의 이론이 사실이라는 것을, 뭐 올바르다는 것을, 정확하다는 것을. 그래서 과학에서의 실험을 할수 있는 일은 뭐야? 제공을 하는 거야. 간접적인 거와 직접적인 거야. 간접적인 지지만을 제공하는 거야. 뭐함으로써? By rejecting, 거부함으로써, 거절함으로써, all the other theories, 나머지 모든 이론들을 거부함으로써 이 한 가지 이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개의 이론이 있으면은 9개의 이론을 다 거부함으로써 하나의 이론이, 야, 얘가 사실이야, 진실이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이론이 뭐야? 최선의 이론으로 남았다는 걸 증명하는 게 과학의 역할이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only one likely, 가능성이 있는 거야. 가능성이 있다는 건100% 사실, 진실은 아니잖아. 그래서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theory, 이론을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이론이 남을 때까지 모든 다른 이론들을 제거함으로써 그 과학의 실험이 하는 일은 간접적인 지지만을 제공하는 거야. 그래서 1, 2, 3번 이렇게가 주제 문장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4번 봐봐. 예시를 들어주잖아. 그지?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sometimes 때때로 당신은 you hear, 들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뭐라고? Like, evolution is only a theory. 아, 진화론만이 유일한 이론이라고 말하는 것을 당신은 들을 것이다. 쉬우니까 뭐 디테일하게 안 합니다. 그지? 그래서 4번 문제 예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때로 봐봐. 당신은 가끔, 이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이것도 체크해놔. 그래서 당신은 가끔 사람들이, 아, 진화론만이 진짜야. 진화론만이 오직, 그지? 진화론만이 유일한 이론이야라고 말하는 걸 너는 들을 것이다라는 뜻이야. 즉, 사이언스 했으니. 근데 봐봐. 여기 보세요. 그런데 사이언스, 아까 이게 나왔어. Science has never proved it. 근데 과학은 절대 그거를 증명한 적이 있어? 없어? Never. 부정하죠. 절대 증명한 적이 없어요. 밑으로 내려도 돼? 왜? That's true. 보세요. 그래, that's true. 사실일 수도 있지만, 사실이지만, 벗이 나왔네요. 사실이지만, only, 뭡니까? 오직, in the sense, 내 어디에서만이. 어때? 여기서 sense 유의야. 감각이 아니라 의미, sense가 명사로 의미란 뜻도 있어요. 의미란 뜻이야. 얘 중요해. 아, 이거 한글을 쓰시면 안 돼. 하지만 오직 어떤 의미에서만, that 대신 하면요. Science never, 부정어, 절대 현재 증명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때? Any theory is positively true. 증명하지 않습니다. 접속사. 그 어떤 이론이라도 is positively, 긍정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요, 과학은 절대 이 이론이 진짜다, 사실이라는 것을 절대 절대 never never 증명하지 않는다고 몇 번이나 나옵니다. 그지? 그래서 봐봐. 물론 여기 보세요. 물론 그 말은 사실이지만 오직 어디에서만, 의미에서만, 그지? 과학이 결코 절대 어떤 이론이 진짜라고, 사실이라고 증명하지 않는 의미에서만 그렇다는 거야. 5번이 문장 삽입 문제로 나올 수 있겠네요. 5번, 4번. 그지? 4번도 체크해놔. 4번, 5번 문장 삽입. 그럼 여기서 봐봐. 뒤에 주어, 동사. 여기서 probe라는 동사는 타동사야.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 그럼 여기서 any theory is positively true. 이게 이 문장이 probe라는 동사의 목적어. 그죠? 목적으로 쓰였어요. 이해됐죠?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절이 왔어. 그럼 여기서 대세 뭐냐? 앞에 있는 명사, 의미를 수식하는, 의미를 꾸며주는, 아,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의 완전절. 본격의 대절이죠. 다시요. 이 부분 해석 정확하게 해야 돼. 물론 그 말은 사실이지만 오직 어디 안에서, in the sense, 의미 안에서, 어떤 의미?
Science never proves, 과학이 절대 증명하지 않는다는 의미 안에서만 무엇을? 그 어떤 이론도 긍정적으로 확실히 진리라고 절대 증명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만 사실이다라는 뜻이야. 하지만 6번 역적. 하지만 얘도 문장삽이. 그지? 문장삽의 문제. 미안, 글씨가 이상해. 하지만 The theory of evolution. 아, 진화론. 그지? 진화론은 has assembled. assembled 뜻이 뭐야? 모으다. 그지? 현재 완료요. 모아왔습니다. 무엇을? An enormous amount of convincing. 설득력이 있는 중요한 단어. 그지? 그래서 하지만 진화론은 The theory of evolution. 진화론은 has assembled. 모아왔습니다. An enormous amount of convincing data. 엄청난, 그지? 엄청난 양의 설득력이 있는 데이터를, 정보를, 그지? 모아왔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뭐 하는? probing, 또 probing. 증명하는. 봐봐. 지금요, 이게 뭐? 설득력이 있는 데이터야. 설득력이 있는 어떤 데이터를, 자료들을, 뭐야? 모아온 거야. 그런데 뭘? 증명하는. 무엇을 대? Other competing theories are false. 다른 경쟁의, 진화론 말고 다른 거 있잖아. 다른 경쟁의 이론들이 are.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게 뭡니까? ing 형태. 그죠? 예? 뭐죠? 현재 분사구잖아. 앞에 있는 이 설득력 있는 데이터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이 앞에 있는 설득력, 진화론이 그동안 모아온 설득력, 엄청난 양의 설득력 있는 데이터가 하는 역할이 뭐야? 증명하는 역할이야. 무엇을? 다른 경쟁력, 진화론 말고 다른 경쟁의 이론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면은, 예, 프로빙이 프로빙이야 프로 얘가요. 만약에 본동사는 has assembled, 얘야 현재 완료형으로 쓰인 거. 그래서 얘 어법으로 변형이 돼서 이거를 provides라고 나면 맞아 틀려? 틀립니다. 본동사가 문장에서 두 개가 쓰려는 거야. 접속사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접속사가 없습니다. 이해 되셨나요? 그리고 컴퓨팅, 경쟁하는. 얘도 뭡니까? 누구누구와 경쟁하다. ing 형태다. 다 ing 형태의 현재 분사입니다. 이해 됐어요? 그래서 providing, 얘 중요해. 이 설득력 있는 자료. 이 자료가 직접적으로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지? 능동의 의미가 있는. 능동과 진행의 의미가 있는 현재 분사. 이해 됐죠? 어법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록 뭐뭐일지라도 although 뭐 이런 거 너무 쉬우니까 접속사니까 얘도 되게 완전한 줘. 비록 it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게 뭐야? 대명사가 나오면은 그 대명사가 지칭하는 일반 명사는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진화론입니다. 그지? 비록 진화론이 hasn't been proved. 지금 현재 완전히 증명이 됐어요? 아니야, 완전히 증명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비록 연결부사 비록 진화론이 hasn't been proved, 완전히 증명이 되지는 않았지만 overwhelmingly 압도적으로 부사 이제 압도적으로 완전히 100% 증명이 되진 않았지만 진화론은 이제 뭡니까? The best theory, 최고의 현존하는 최고의 이론입니다. 네? 그래서 대신 뭐야? 앞에는 이론을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조인이에요. 봐봐. We have to explain.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 그지?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 아니구나. have가, 봐봐. 여기 have라는 동사가 있고요. 아, 목적어가 빠져있는 미야.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가, 그지? 관계대명사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이론입니다. To explain the data we have.
뭘 설명하기 위한 데이터인데, we have,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지?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한 최고의 이론이라는 거야, 진화론이. 그럼 봐봐. 얘도 이제 데이터라는 명사가 있어요. 얘도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생겨야 되죠. 그럼 결국 얘도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여기에 대시 생략이 돼서 목관대. 거기서 목관대 대 생략. 그러면 설득하다야. 그러면 이 convincing 대신에 쓸수 있는 표현. 뭐 persuade. 그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봐봐, 어버. It hasn't been proved야. 뭡니까? 수동태 완료야. 보여? 이게 hasn't, 여기 체크해놔. hasn't been proved야. 만약에 hasn't proved 나오면 틀립니다. 왜냐면 진화론은요, 과학 진화론을 정확하게 증명하는 건 진화론의 역할이야, 과학자들의 역할이야. 과학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it hasn't been proved. 진화론이 증명이 되지, 지금 완전히 증명이 돼서 증명이 되진 않았어? 증명이 되지 못했지만, 압도적으로 진화론은 뭐야? 최고의 이론이라는 거야.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뭘 설명하기 위한? 우리가 여태까지 수집한 수많은 자료, 정보를 설명하기 위한. 그래서, 봐봐. 이 글을 보세요. 이 글에서의 주제는, 이 글의 제목은 뭐예요? 과학이 이론을 증명하는 방법이야. 그지? 그럼 봐봐. 그럼 이게, 얘는요, 좀 내용의 치 불치로 나올 수 있고, 무관한 문장 찾을 수, 나올 수 있고요. 연결어, 순서 추론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봐봐. 이제 머리를 쓸 시간이야. 과학이 이론을 증명하는 방법은 뭐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학이요. 어떤 그, 예를 진화론을 받아들인 게, 그게 진짜 진리라서 받아들인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진화론이 이제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이론인 이유는, 봐봐. 그러니까 다른 그 경쟁하는 이론들이 있지. 그런 뭐 진화론 외에 다른 진화론과 경쟁을 하는 이론들의 그 이론들의 어떤 잘잘못을 뭐야? 증거함으로써 지금 남아있는, 그지? 남아있는 최고의 최선의 이론이 진화론이라는 거야. 그래서 과학이 이론을 증명하는 방법은 봐봐. 부연설명 적어놔. 과학이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진리, 그것이, 그 이론이 진리라서가 아니라, 사실이라서가 아니라, 그 이론의 경쟁 이론들의 잘못들을 증거함으로써 최선의 이론으로 남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얘는 내용의 치 불치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잘 들어요. 절대 진화론은 증명되지 않았어요. 근데 진화론이 지금 현재 최선의 이론으로 남은 것은 그 진화론에 이제 반대되는 다른 경쟁의 이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수많은 이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수많은 이론들의 잘못을 증거함으로써, 그지? 그나마 잘못들이 최소한 없는 진화론이 최선의 이론으로 남은 거야. 그래서 절대 과학은요, 과학이 이론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그게 진리고 사실이라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 2, 3번 문장에 다 나왔어. 다시요. 과학은 절대 어떤 이론이 사실이라고 증명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과학에서 할수 있는 것은 결국 뭐야? 어떤 가설을 거부하는 거야.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증거를 사용함으로써.
그래서 실험도 절대 직접적으로 증명을 할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하나의 가설이 사실이라고, 정확하다고, 올바르다고. 그래서 이제 실험이 할수 있는 것은 간접적인 지지만을 제공하는 거야. 다른, 뭐, 이제 그 이론에 반대, 이론을 빼놓고 다른 나머지 이론들을 거부함으로써. 그지? 오로지 하나의 이론이 남을 때까지. 이게 됐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계속 이제 부정한데, 막, 과학이 절대, 과학은 정말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관된 주장이에요. 절대 증명, 어떤 이론이 진짜다, 진리다, 사실이다라고 절대 증명하지도 않고, 실험도 절대 증명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잘 봐야 돼. 요거 반드시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얘는 좀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내신에서 변형이 되면 주제, 이제 대입학 문제, 주제, 요지, 주장, 제목 찾는 걸로 변형이 돼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무관한 문장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for example이나 but, so, do 뭐 이렇게 이제 연결사가 있는데 그 연결사를 선두로 해서 문장 삽입이나 아니면은 순서 추론으로 문제가 변형이 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잘 보셔야 돼요. 반드시 적어 놓으세요. 그럼 오늘은 이제 이게 너무 많이 하면은 선생님이 이제 뭐, 그 문제 지문 막세개 이렇게 찍으면 절대 하루에 세 개씩 하기에 이게 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을 막 이제 올려도 여러분들 절대 한 번에 동영상 보지 마. 지문 두개 보고 나서 그 지문 다시 해석 보고. 내가 모르는 단어 체크하고, 좀 어법상 이해 안 되는 거 체크하고, 그 다음에 영작, 통문장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외우고. 아셨죠? 가장 공부에서 학습적인 효과는요, 하나예요. 무한 반복 학습. 암기. 반복 학습을 통해서 암기가 이루어져야 돼. 암기가 돼야지 이해가 함께 따라옵니다. 아, 선생님, 저 이해하고 나서 암기를 해요. 아니에요. 암기가 먼저입니다. 아셨죠? 수고했어요.